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와 펌프입니다. 뭐야? 웹배트가! 웹배트가! 됐어. 내 목소리 이거 겨우 하나 나왔는데. 됐어. 아우,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자, 오늘 만들어 볼 것은요, 방울꽃입니다. 방울꽃 하면 보통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요것도 다발에 한두 개씩 들어있으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도 쉽고,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따라해 주십사. 저희도 영상을 만들고 따라해 주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노골적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노골적인 방울꽃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먼저 일단 방울꽃 줄기가 필요하겠죠. 줄기 먼저 3지 손가락 3개 정도 남기고 다 불어주세요. 네, 이렇게 펌프 소개는 이걸로 끝입니다. 네, 계획대로. 요거는 조금 더 짧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이번엔 5인치가 필요합니다. 5인치 풍선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능력에 따라서 점점 키워오셔야 돼요. 처음에는 작게, 진짜 작게, 주먹보다 훨씬 작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나는 조금 더 뭔가 능숙해졌어 하실 때마다 조금씩 키워보세요. 여러분들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네, 적당히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매듭 묶을 때 포인트입니다. 매듭 묶을 때 네, 일단 매듭을 당기지 않아요. 굉장히 두껍게 남겨놓는 거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매듭을 굴려서 주입구 쪽으로 점점 밀 겁니다. 스무스하게. 왜 우냐? 어디서 보던 거. 폭탄. 네, 폭탄처럼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과 여기를 묶어주시는데 여기는 좀 남아있는 게 좋아요. 뭐 안 남아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한번 묶는 걸 연습해본다고 생각하시고 네, 최대한 좀 여유가 남긴 상태에서 일단 흰색은 무조건 주입구는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 정도 매듭을 묶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조금 남았죠? 근데 이 폭탄 심지 같은 거는 항상 많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그대로 네, 5인치를 쭉 당겨서 요술풍선처럼 네. 오, 오 예쁜데? 자, 이렇게 쭉 누른 상태에서 이제 튤립고기, 사각고기라고 아세요? 사각고기를 할 건데 보통 튤립고기랑 똑같아요. 근데 그걸 라운드로 하는 게 사각고기입니다. 이 매듭을 그대로 넣고 쭉 넣는 겁니다. 근데 최대한 이 공기가 네, 최대한 같이 밀릴 수 있게 얘를 그냥 놔버리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면 결국에는 납작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쭉 밀어서 최대한 손을 밀당하듯이 밀어서 가운데 잡고 예, 가운데도 보시면 여기 색깔이 짙은 부분이 있어요. 항상 모든 라운드 풍선은 탑 부분이 있습니다. 탑 부분을 그대로 매듭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네. 그 다음 이 매듭을 잡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센터는 나중에 맞춰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두 바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술풍선 남은 짜투리로 그대로 당겨서 매듭을 묶어 주세요.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네. 그 다음에 매듭 묶어 주세요. 네. 풀릴 것 같으면 두 번 묶어주시고 이제 모양을 여기서 마사지 해주면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과. 사과. 네. 근데 또 너무 이렇게 세게 사과처럼 해버리면 또 안 이쁘니까 방울꽃은 뭔가 조금 납작한 느낌이 좀 적당히 있어야 이쁩니다. 네. 이거는 잎사귀가 없죠. 네, 잎사귀 없이 할 수 있는 꽃이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렵다 그냥 꼬집어꼬기 해가지고 아래쪽도 연결하시면 됩니다. 주입구로. 자, 그 다음에 해줄 게 이제 꽃술입니다. 꽃술. 꽃을 노란색으로 꼬집어꼬기 3개만 하면 끝나요. 자, 정구. 정구보다 조금 더 크게 타원형으로 하면 조금 더 뭉툭한 게 나오는 거고요. 나는 얄쌍한 게 좋아라고 하시면 정구로 해서 타이트하게 꼬집어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매듭 안쪽 꼬집어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방울 매듭과 같이 눌러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눌러주면서 돌리게 되면 점점 이렇게 강낭콩 모양으로 되는 거고요. 이거를 세 개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또 하나, 둘. 그리고 꼬집어꼬기끼리도 두 개씩 잡고 돌려주세요. 그 다음 나머지는 처리. 만약에 여러 송이를 만들 거다라고 하시면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송이만 만드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우셔도 됩니다. 벤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돌리셔도 됩니다. 네, 요거는 자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남았던 거 있죠? 남았던 거를 그대로 타이트하게 당겨서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놔줍니다. 좀 이런 거 삐져나오지 않게. 이런 식으로 저도 뭔가 되어 보이네요. 그 다음 흰색 풍선. 흰색 풍선. 여기서 이번에는 주입구 자체를 조금 당겨서 네, 매듭을 조금 타이트하게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방울 6개, 7개, 5개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작게 해서 6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또 이게 너무 작으면 서로 따로 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해 보시고 네, 나만의 쉐입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잠궈 주시면 되는데 항상 잠궈 주실 때는 네, 매듭 안쪽을 꼬집으시고 그 다음 이 점과 함께 타이트하게 돌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돌렸으니까 얘는 사이로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이 공기를 밀어 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매듭을 묶으시면 됩니다. 한번 불안하면 한번 더. 하지만 저는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귀찮은 거 아니고요. 이렇게 도넛 같은 게 나왔죠. 이거를 그대로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알게 모르게 이제 펌프 딱 눈치를 봐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요. 되게 건방지게. 네. 왜냐면 요 방울꽃도 히스토리가 있어요. 네. 결국에는 다시 찍는 겁니다. 네. 진짜 예,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매듭 묶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안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되더라도 크게 티가 안 나게 타이트하게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핑크색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핑크색도 제가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핑크색이 나왔습니다. 네, 펌프가 어떻게 편집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핑크색, 아까 꽃술, 아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영상 찍을 때 남은 것들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건데 꽃술을 뭐 어떻게 변화시키든 간에 이것도 360도가 가능한 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맞나? 네, 간단하게인지 모르겠지만 자, 정말 간단하게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방울꽃을 만들어 봤고요. 원래 방울꽃은요 이렇게 돼 있는 꽃입니다. 이렇게 어우, 이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꽃입니다. 장난꾼. 네,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는 꽃인데 그냥 이렇게 다발로 만들어도 나쁘진 않아요. 네, 실제로도 이제 왕커한 이제 그분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발로 들어갈 때는 위쪽을 향하게 해서 만들긴 합니다. 말 그대로 일반 진짜 생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쉐입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풍선꽃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만의 이제 색깔과 조합으로 이제 올려주시면 저희가 스토리 태그까지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이디어나 아니면 혹은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